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배우 오정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아, 예. 작년에는 수상하러 왔는데 떨렸는데 지금 시상잔데도 떨리고 혼자에도 떨리고 둘이어도 떨리고 네. 이런 자리는 떨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선영 씨. 네. 지난해 도대체 선영 씨가 몇 명이셨나요? 아니, 무슨 말씀이시죠? 아, 예. 작년에 정말 많은 작품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캐릭터들이 다 달라서 김선영은 도대체 몇 명일까? 비결은 혹시 있으신지? 아니, 그건 제가 오정세 씨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연기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셔서 저 비결이 뭔지. 이번에 또 그 후보에 오르셨잖아요. 어떻게 예. 수상하실 것 같으세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한 1%? 아. 예, 1% 정도는 예, 아.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과연 올해는 어떤 분이 조연상의 주인공이 될지 TV 부문 남자 조연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TV 부문 남자 조연상 스타트업 김선호 할머니 할머니 내가 누군지 악의꽃 김지훈 소감이 어때? 사이코지만 괜찮아 오정세 마우스 이희주 괴물 최대훈 네, 떨리는 김에 예. 직접 발표해 주시죠. 예, 화면을 보니까 아까 있었던 1%가 날아간 것 같습니다. 예. 자, TV 부문 남자 조연상 예, 사이코지만 괜찮아요. 오정세님 축하드립니다. 오정세님은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발달 장애를 가진 문상태 역을 자신만의 섬세한 연기로 표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인생 대표 캐릭터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상을 또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요즘인데요. 사실 저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카메라 속 배우 오정세도 그렇고 카메라 밖 사람 오정세도 그렇고 많이 서툴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 부족한 부분을 항상 옆에서 채워주고 계시는 회사 식구 여러분 그리고 작품을 항상 함께 만들어 가시는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조연상 조연은 주연을 돕는 역할이라서 도울 조자를 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주연들은 알아서 잘 하는데 조연은 주연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연상은 주연이 많이 도와줘야만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더 많이 도왔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생 문강태 예. 저 친구의 눈만 봐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저 친구의 미소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매 씬마다 그런 꽉 찬 감정들로 연기를 했었는데요. 배우로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좋은 작품, 좋은 인물 연기하게 해줘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또 고문영 작가님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바로 전 작품이 저는 스토브리그라는 작품이었는데요. 그 스토브리그라는 작품이 끝날 때쯤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금방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우리 모두는
아주 긴 스토브리그를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새 시즌이 시작되면 범준아 놀이공원 다시 한번 또 가자. 고맙습니다.